네,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들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보합권 두 명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승장 두 명입니다. 그리고 하락장 한 명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영원 무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SIC의 안지형 팀장은 상승장을 예상하면서 파인 디지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2차 전지와 정유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기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대성파인텍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이제 2700선이 회복이 됐는데 오늘이 중요한데 오늘 좀 어떻게 될 걸 보시나요? 의견이 많이 갈라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어제 미국 증시 봤을 때도 플랫폼 관련주 대장 급락이 좀 있었고, 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떤 시장이 우리나라 증시가 개선이 됐다라는 것보다도 기술적 반등에 대한 느낌이 좀 많이 컸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역시 LG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성장 이후에 어떤 수급적인 부담이 좀 완화되는 시기인 부분도 봤을 때도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그 판단을 많이 쓰게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급락보다도 최근에 그 연속 급등을 좀 시장이 좀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익실현 압력에 대한 부분도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시장이 어떤 그 긍정적인 모멘텀은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상승세가 어떤 모멘텀이 있다는 것보다도 이 기관을 중심으로 한 이 과대 낙폭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통화정책 불안 그리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유가 상승 또 코로나 확진자 증가 지금 보더라도 증시가 계속 이런 상승 랠리를 우상향 추세로 쭉 갈 수 있다라고 강하게 확신을 할 수 없는 건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의한 랠리 부분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좀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2700 후반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PER 10배 그리고 PBR 1배 수준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종목별 슬림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는 종목도 가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을 봤을 때는 현금 비중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2800선에 왔을 때 어떤 그 비중이나 어떤 종목들에 대한 교체 매매 전략이 제일 주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매매라는 것보다도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에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목별 슬림화 전략을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김세성 팀장님,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굉장히 지금 복잡스러운 변수가 많은 우리나라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 연휴 기간에 글로벌 증시는 강하게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어제 이제 메타에 대한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목요일, 금요일 지수적 반등이든 아니면 이제 글로벌 증시의 상승의 힘이든 계속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또 메타, 즉 이제 페이스북 기업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변수가 굉장히 많아진 상황. 하지만 그 변수를 오늘 또 이 아마존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를 더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아, 우리나라도 기술적 반등 그 이상 나오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다행스럽게도 오늘 미국이 아마존 기업의 시간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출발은 다소 좀 흔들릴지라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음 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옵션 동시 만기일에 앞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는 있지만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지난 12월 그리고 올해 1월 종목들별로 이제 조정의 폭이 좀 깊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할 것들은 저점에서 조정 시 한번 매수를 해보는 전략을 구상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출발은 다소 흔들릴 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김태성 팀장께서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이성욱 차장께서는 영원무역 관심 좀 꼽으셨네요. 네, 뭐 시장이 뭐 갈팡질팡 할 때는 역시 뭐 미들건 실적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러 지금 그 실적,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지고 그리고 예상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가 많이 못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차분하게 하나씩 짚으면서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업무역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업종 있지만 의료 업종 안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 OEM 쪽에 대한 OEM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그 안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작년 4분기도 이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큰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작년 4분기는 영업이익 한 70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재작년 대비해서 50% 가까운 그런 실적에 대한 증가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영업무역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쪽의 비중이 많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보복 소비세 그리고 이 재고 비축 수요로 봤을 때도 외형 성장은 영업무역은 계속 일어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려감은 이 물류 차질이겠죠. 이 물류 차질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온 적이 좀 있었지만,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본다고 한다면, 이 항공 특성으로 좀 대응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무역에 대한 어떤 외부적인 리스크라기보다, 외부적인 리스크에 너무 의식하는 것보다도 이 실적과 그 전망에 이 종목을 베팅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 개선세가 계속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이 업황 호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국 쪽에서의 보복 소비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의류 가게 지출이나 이 소매업체의 오프라인 트래픽에 대한 증가 부분은 계속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영업무역에 대한 저가 매수 관점을 활용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영업무역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김태성 팀장님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기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국 기업이 힌트를 준 것 같아요. 실적이 좋은 기업의 주가는 올라가고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좀 내려갈 확률이 높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현재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기업 그리고 앞으로 더 잘 나올 수 있는 이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기아를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팀장께서도 실적 관련주 기아를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